자, 그래서 박시우가 오늘 32 읽기네요. 덜 했는 거 학원에 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서 잘 했고요. 잠시만요. 자, 시작합니다. Today is pet day. Today is pet day. Today is pet day.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오늘은 애완동물의 날이야. 그렇죠. 오늘은 애완동물의 날이다. 이 말이죠. 학교에서 무슨 행사를 했는데, 행사 날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야? 오늘 영어로 뭐라고 지은 거예요? 행사 날의 이름을? Today is pet day. 행사 날의 이름을 pet day라고 한 거죠. Today is pet day.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4월 6일 날 pet day 하자 그랬는데, 이제 4월 6일이 됐단 얘기예요. 네. 오케이. 계속해서. 아, 참. 그래서 이 문장은 뭐였더라? Today is pet day. Today is pet day. Today is pet day. Okay, Everyone bring their pet. Everyone brings their pet. Okay.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에요? 모두 데려오다. 모두들 데려옵니다. 그들의 애완동물들.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입니다. 주어 동사 누가? Everyone이 뭐 한다? Brings 한다. 모든 사람들이 데리고 온다. 모든 학생들이 데리고 온다. Pet Day니까 뭘 데리고 온다? Their pets. 그들의 애완동물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묻고 답하기 해보면요. 자, 그들의 애완동물들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렇죠. 모두들 무엇을 데리고 오니?라고 영어로 묻고 싶으면 What 오, what does does everyone everyone their pet bring? Okay, does가 여기에 왜 bring이 아니고 brings냐면 이 속에 뭐가 숨어 있어? 이게 bring의 뜻이 일단 뭐예요? 데려오다 데려오다면 무슨 시고? 하다시요. 하다시면 안에 뭐가 숨어 있거나 뭐가 숨어 있어요? do나 does. does인데 지금은 뭐가 숨어 있어요? does요. 그러니까 여기 있죠. 왜 does가 everyone 플러스 does가 여기 있던 does가 everyone 쓰니까 네. does everyone bring 해서 모두들 무엇을 bring 합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데리고 오나요? What does every 아니 What does everyone bring? What does everyone bring이 모두들 무엇을 데리고 오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everyone does bring? What does everyone bring?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Everyone brings brings 무엇을? their pet Their pet their to pet. Everyone brings their pets.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Kevin bring his chicken. Kevin brings his chicken은 무슨 뜻이에요? Kevin은 데려옵니다. 그의 치킨을 아니 그의 닭을. 닭고기를 데리고 오지 않겠지. 됐습니까? 무서워라. 됐습니까? 네. 오케이. 또 누가 뭐 한다라는 표현 누가다 부분 있고요. 케빈은 안방 길어봤자 is 이즈입니까? 히 히죠. 그러니까 하다시 브링 속에 두가 숨어 있어요. 더즈가 숨어 있어요. 더즈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묻고 답하기 해보겠습니다. 와 뭐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얘는 얘는 이렇게 데려 우리말로 바꿀 거고요. 그의 답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렇죠. 그러면 케빈이 무엇을 데리고 온지 물어보는 건뭐 어떻게 하면 된다? What does Kevin bring? 그렇지. 이게 케빈이 뭘 데리고 오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케빈이 무엇을 데리고 옵니까? What does Kevin bring? What does Kevin bring?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Kevin bring? What does Kevin bring? 했더니 Kevin bring his chicken. 그렇죠. Kevin brings his chicken. Kevin brings his chicken. Kevin은 he, 그는 이라 뜻인데 여기는 그는 닭이야, 그의 닭이야. 그의 닭이요. 그러니까 he 말고 his를 써야 되겠죠. 누구의 닭인지 밝혀주는 his를 써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It lays eggs. It lays eggs. It lays egg. Okay, X. X. Okay, 뜻은? 알을 아니. 개. 이세 뜻은 그것이고요. 그것은 알을 아니 맞습니다. 알 알들을. 그러니까 그것은 네. 알들을 낳습니다. 야, 그것은 뭐 대신 왔어요? 그것은 무엇? 아니 그것은. 뭐 대신 왔어요? 치킨? 닭이죠. 근데 누구의 닭이었어요? 케빈. 케빈의 닭은 알을 낳는다. 그럼 이슨 뭐 대신 왔냐? 케빈의 닭. 됐습니까? 오케이. 케빈의 닭이 알을 낳는다 이 말이야. 케빈의 닭이 낳는다. 케빈. 케빈즈. 케빈즈 치킨. 레이즈. 레이즈. 그니까 케빈스 치킨 뜻이 캐빈. 케빈의 닭이고요. 안만 길어봤자 it 그것이 낳는다라고 해도 상관없잖아.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묻는 말 알들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렇죠. 그것이 무엇을 낳는지 묻는 말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What does it lays? Lay.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됐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낳습니까? What does it lay? What does it lay?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it lay? What does it lay? 했더니 그것이 낳습니다. It lays. It lays. 무엇을? Eggs. Eggs. It lays eggs. 오케이. 계속해서 Gina brings her dog. Gina brings her dog. Gina brings her dog. Gina brings her dog. 오케이. Gina brings her dog. 무슨 뜻이에요? Gina는 Gina. 뭐 자꾸 아이야 아이드. Gina가 데려옵니다. 아 데려온다. 데려옵니다나 데려온다나 똑같은 얘기고요. 그녀의 개를. 됐습니까? 진아가 그녀의 개를 데리고 온다라는 간단한 뜻이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네. 진아 남자인 것 같아? 여자인 것 같아? 여자요. 뭐 보고 할 수 있어? Her. Her. 진아는 나만 길어봤자 뭐예요? She. She죠. 근데 이건 그녀는이란 뜻이니까 그녀의로 she는 her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 속에 뭐가 숨어 있어요? Does. Does가 숨어 있죠. 그래서 네. 우리는 이거 만들어 볼 거예요. 오케이. 그녀에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아 무엇을? 누구라고 해도 되겠지만 무엇을 데리고 오니? 그럼 진아가 무엇을 데리고 온지 궁금하면 What does Gina bring? 그렇지. 됐습니까? 진아가 무엇을 데리고 옵니까? What does Gina bring?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Gina bring? What does Gina bring? 했더니 진아가 데리고 옵니다. Gina brings 무엇을? Her dog. Her dog. 그녀의 개를 데리고 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It barks loudly. It barks loudly. It barks loudly. It barks loudly. Hey,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It barks. 그것은 짖는다. 아 짖다. 큰 소리로. 됐습니까? 네. Okay, 그러면 그것은 뭐 대신 왔어요? 그것은. 지나 브링? 아, 지나 지나의 개 대신 왔죠. 그러면 it은 뭐 대신 왔어요? it은 영어로는 지나 이렇게 점 찍고 s 하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들? 들? 점 찍고 s? 그냥 s가 들이죠. 네
사람 이름 뒤에 점 찍고 S 있으면 누구누구의 란 네. 뜻이라 했어요. 네. 그럼 진아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니까 진아의라고 해도 되고 뭐라 그래야 돼? 시. 시라 그래야 돼요? 아니요, 아니, 시가 아니라. her. 그녀의 개가 큰 소리로 짖는다 이 말입니다. 시독이 아니고 her dog이죠. 그녀는 개야, 그녀의 개야. 그녀의 개요. her dog, her dog. 안만 길어봤자. her dog. 그녀에게 안만 길어봤자. it? 아니. 아닙니까? 뭐 할 때마다 아. 앵이래. 잘 모르겠나요? 그것은 짖는다. 나 그것의 개가 아, 그녀의 개가 짖는다. 나 똑같은 얘기죠. 네. 어느 게 더 편해요? 이거요. 이게 더 편하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묻고 답하기. 오케이. 큰 소리로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아, 무엇 짓니? 이런 거. 큰 소리로 짓는다 이릅니까? 어떻게?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것이 어떻게 짓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그 how? How it? How does it roll it loudly? 아니 하다시가 나와야지 왜 loudly는 궁금해서 큰 소리로라는 말을 없어져서 묻는 말에 loudly가 듣고 싶어서 how가 됐어. 묻는 말에 loudly가 나오면 어떻게 해? 이 속에 does가 들어있어서 일로 갔으면 does it bark 하면 되겠지.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것이 어떻게 짓습니까? How does it bark? 오케이. 어떻게가 영어로 뭐다? How. How.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es it bark? How does it bark? 오케이. 소희는 틀린 게 있네. 공부하고 나서요. 몇 개 정도 틀린 것 같아? 군데군데 조금씩 틀렸네요. 아예 못 쓴 것도 있고 여기 둘 테니까 공부 틀리는 거 어려웠던 거 공부하고 나서 X 표시하고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오케이, 틀렸다고 생각되는 거. 오케이, 그래서 그것이 짖는다? It barks. 어떻게? Lovely. Lovely. 큰 소리로. 오케이, 좋고요. 계속해서. Danny. Danny bring. His coat. Okay. Brings. Brings. Danny brings. Danny brings. His cow. His cow. Danny brings his cow.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Danny는 똑같은 데려오다. 그의 소를 뭐 소라에 누가 암송하고 있대고요. 됐습니까? 네. 데니 남자인 것 같아? 여자인 것 같아? 남자예요. 안만 길어봤자? He. He. 그는 이란 말로 바꿨을 수 있죠. 네. 근데 여기는 그의가 와야 되니까 네. 누구의 암소? 그의 암소.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묻고 답하기. 얘는 묻는 말, 우리말로는 이렇게 바뀔 거고요. 그의 암소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대니가 무엇을 데리고 오니? 암소를 데리고 온다 했으니까 그래서 What? What? Does Danny bring? 그렇죠. 데니는 뭘 데리고 옵니까? What? Does Danny bring? 오케이, 이 부분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데니가 데리고 온다. 데니가 데려온다. Danny brings. Danny brings. 데니가 데려오니? Danny. Does Danny bring?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Danny bring? 그렇죠. What does Danny bring? 그랬더니 데니가 데리고 옵니다. Danny brings. 무엇을? 그의 암소였죠? His cow. 그렇죠. Danny brings his cow. 계속해서 It gives us milk. It gives us milk. 오케이. 오, 발음 잘했어요. 오케이. 뜻은?
그것은 주다. 우리에게 우유를.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그것은 뭐 대신 왔죠? 그것은 Danny. 우리 말로 먼저. Danny 카. 아유. Danny 소. 우리 말로. Danny의 소. 그렇죠. 데니의 암소. 있습니까? 데니의 암소 몇 마리예요? 한 마리. 한 마리. 그러니까 암망대로 봤죠? 그것이라고 한 거죠. 그러면 얘를 영어로도 똑같이 하면 데니 is 카우가 무슨 뜻이에요? 데니의 암소. 있습니까? 암망대로 봤죠? 암망대로 봤죠? 왜냐하면 뭐라고 해도 상관없으니까. 네. 그것이 우리에게 우유를 준다나 데니의 암소가 우리에게 우유를 준다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묻고 답하기. 오케이. 우유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는지 묻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What does give us I give does 다음에 뭘 자꾸 빼먹습니다. It the I give us. 오케이.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뭘 줍니까? What does it give us? What does it give us? What does it give us?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it give us? What does it give us? 했더니 그것이 줍니다. It gives us. 우리에게 us. Us. 무엇을? Milk. Milk. 오케이.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계속해서 Whose pet is the best? Whose pet is the best? 이거 무슨 뜻이에요? 누구의 애완 동물 이 최고이니? 그렇죠. 누구 애완동물이 최고니? 아, Whose pet is the best? 누구 애완동물이 최고니? Whose pet is the best? Best. 오케이. 누구 애완동물이 최고니? Whose pet? 아니, whose? 응? Whose pet? 아니, whose pet is the best? Whose pet is the best? 오케이. 뭐라고요? Whose pet is the best? Whose pet is the best? Whose pet is the best? Okay, 그랬더니 대답이 Everyone says mine. Everyone says mine. 이건 무슨 뜻이에요? 모두들 말한다. 나의 것. 그러면 나의 것이란 말에 생략된 말 나의 것이 최고. 최고다가 빠져 생략된 거죠? 그러면 네. 여기에 더 쓰면 안녕하세요. Mine is the best. 내게 최고야. Mine is the best. Mine is the best. 그러면 나의 것은 나의 뭐예요? 나의 애완 동물이. 그러면 mine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My pet. 아, 네, 애완동물이 최고입니다. My pet is the best. My pet is the best. 됐습니까? 네. 이게 mine 자리에 원래 있어야 될 거야.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ine 자리에 원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My pet is the best. My pet is the best. 그렇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말합니다. Everyone says. 나의 것. Mine. Mine. 됐습니까? 네. Everyone says mine. Excellent. Very good. 됐습니다.